혹시 모를 휴대폰 분실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싶으세요? 휴대폰 분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실했을 경우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데이터 백업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휴대폰 분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설정입니다. 분실 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도난 방지 기능을 설정하거나 소액 결제 차단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 데이터 백업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도난 방지 기능 설정하기입니다. 스마트폰 도난 방지 기능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제조사의 원격 제어 서비스를 통해 내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단말기를 잠그거나 데이터 삭제, 휴대폰 기기의 현재 위치 찾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설정하기입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휴대폰에 구글 계정을 입력하면 스마트폰 도난 방지 기능이 자동 활성화되지만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내 기기 찾기 기능이 함께 설정되어 있어야 휴대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설정 앱을 실행해 주세요. 생체 인식 및 보안. 내 디바이스 찾기를 선택한 뒤 사용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내 기기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사용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내 기기 찾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구글 내 기기 찾기 앱을 미리 설치해두면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분실한 기기 찾기, 기기 잠그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설정하기입니다. 아이폰은 나의 찾기에 포함된 활성화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되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설정 앱을 실행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사용자의 이름을 눌러주세요. 나의 찾기를 선택한 뒤 나의 아이폰 찾기 항목을 켜서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활성화 잠금 기능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제 애플 아이디와 암호만 기억한다면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스마트폰 도난 방지 기능은 휴대폰 분실 시점에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 위치가 표시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소액 결제 차단 및 비밀번호 설정하기입니다. 소액 결제 차단 및 비밀번호 설정은 당신의 유플러스 앱이나 유플러스 홈페이지, 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유플러스 앱을 통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 결제 차단 설정하기입니다. 소액 결제 이용을 원치 않으시거나 휴대폰 분실을 대비하여 소액 결제를 미리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휴대폰에서 당신의 유플러스 앱을 실행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누른 뒤 마이 페이지, 소액 결제 휴대폰 결제, 결제 차단 해제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 상단의 모바일 번호 목록에서 차단으로 설정하려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설정 변경에서 차단 버튼을 눌러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결제 차단 팝업창에서 차단하기를 누르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액 결제 차단 설정이 완료됩니다. 소액 결제 비밀번호 설정하기입니다. 소액 결제 시 필요한 결제 승인 번호 6자리 중 앞자리 3자리를 직접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에서 당신의 유플러스 앱을 실행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누른 뒤 마이 페이지,
소액 결제, 휴대폰 결제. 소액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로 설정할 숫자 세 자리를 입력한 뒤 다음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한 뒤 다음을 눌러주세요. 인증 완료 팝업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됩니다. 데이터 백업 설정하기입니다. 먼저 구글 원에 백업하기입니다. 구글 원은 구글 계정을 통해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등의 파일을 안전하게 백업 및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원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 계정이 없다면 회원 가입 후에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에서 구글 원 앱을 실행해 주세요. 계정에 로그인한 뒤 홈 화면에서 데이터 백업 설정을 선택해 주세요.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백업할 항목을 켜서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데이터 백업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iCloud에 백업하기입니다. iCloud는 애플 아이디를 통해 사진, 비디오, 연락처 등과 같은 데이터를 백업 및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앱스토어에서 iCloud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플 계정이 없다면 회원 가입 후에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에서 iCloud 앱을 실행해 주세요. 상단의 계정을 선택한 뒤 iCloud를 눌러주세요. 클라우드 사용이 필요한 항목을 켜서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화면 하단에 iCloud 백업을 눌러주세요. 데이터 백업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iCloud 백업을 활성화하여 켜두면 전원 및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수시로 백업이 진행됩니다. 또는 iCloud 백업을 꺼두고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한 후 하단에 지금 백업 버튼을 눌러 필요할 때마다 백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실 휴대폰을 빠르게 되찾기 위한 설정입니다. 휴대폰 잠금 화면에 비상연락처 설정하기입니다. 비상연락처 설정은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휴대폰을 발견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잠금 화면에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설정하기입니다. 휴대폰에서 설정 앱을 실행해 주세요. 잠금 화면 및 보안 또는 잠금 화면을 선택한 뒤 잠금 배경 화면 및 구성 분실 시 연락처를 선택해 주세요. 잠금 화면에 표시할 메시지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휴대폰 잠금 화면에 비상 연락처 정보가 항상 표시됩니다. 아이폰에서 설정하기입니다. 휴대폰에서 설정 앱을 실행해 주세요. 긴급 구조 요청. 건강 앱에서 긴급 연락처 설정을 선택한 뒤 의료 정보 생성을 눌러주세요. 화면 하단에 긴급 연락처 추가를 눌러주세요. 연락처 목록에서 비상시 연락할 연락처를 선택한 뒤 관계를 설정해 주세요. 긴급 상황 접근에서 잠겨있을 때 보기 항목을 켜서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하단의 긴급 상황을 누르면 미리 설정된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휴대폰 분실에 대비하여 모든 기능을 꼼꼼하게 설정해 보세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분실 보험 보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유플러스 분실 파손 전담 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